좋은 호텔에서 재워주고 싶었는데, 경희씨. 빈 방이 없다잖아요. 호텔 집딸이라서 그런지 호텔 별로예요. 나 머리 아파요. 나 주사 좀 놔줘요. 예. 아, 우리 호텔 손님이가. 방이 없다니까. 저서 잠자리 잘 했네. 하여간 얼라들 못 말린다. 뽕 아니에요. 복수 씨, 얼른 일어나요. 에, 암입니까? 나그약 알아요. 아, 우리 애가 지금 백혈병이라서. 백혈병입니까? 뇌종양이요. 남은 방에 하나 있습니다. 들어오십시오. 스위트룸 하나 남째. 아까 주사 놔주실 때참 정다워 보였습니다. 아가씨 정말 예쁜 분입니다. 음식 겁나겠다. 남자랑 한 방에 있어서. 나 남자랑 한 방에 있어봤어요. 환자는 아니었잖아요. 무슨 소리야. 갑자기 떨린다. 복수 씨, 우리 그냥 결혼할까요? 왜 그러냐? 창피하게. 갑자기 결혼 얘기를 해요? 떨리게. 나도 떨리는데, 어쨌든 와인 빵 먹고, 어색한 거, 좀 빨랑 어떻게 하고, 뭐, 졸리면 자고, 안 졸리면 놀고, 예? 건배. 천천히 마셔요. 빨랑 취해야 돼요. 그래야 안 어색해. 복수 씨는 그거 한 잔만 먹어요. 머리 안 좋아. 저거 먹어도 되나? 씻지도 않고 자는 것좀 봐. 더러운 여자. 욕실도 끝내주기 좋은데, 응? 써먹지도 못하고 창피하다고 잠만 자고. 결혼은 왜 하지? 별안간? 꼬시려면 제대로 꼬시든가. 사진 속에 경희 씨 넣어요. 얘 눈썹에도, 얘 머릿속, 종양 옆에도.
구름 위에 있으니까 어때요? 하늘나라 온 것 같다. 아, 후저. 나는 하나님 된 것 같은데. 꿈꿔서 좋겠다, 경희 씨. 복수 씨. 우리 수술 받아요. 우리가 무슨 수술을 받아요? 뇌종양. 그거는 내 수술이지 경희 씨 수술인가 그게? 그럼 복수 씨 수술 받아요. 아빠가 모은 돈으로. 예? 싫어요. 무서워요. 뭐가 그렇게 무서워요? 경희 씨 만나기 전에는 죽는 게 무서웠는데 경희 씨 만나고 나서는 남자로 못 살까 봐 무서워요. 수술 받고 살아도 그럴까 봐 무서워요. 죽는 것보다 더. 왜 그래요? 안 멍멍해요, 경희 씨? 이 코랑 귀랑 막 머리. 아, 멍멍해요. 어? 와, 나만 그런 줄 알았네. 경희 씨도 뇌종양인가 보다. 복수 씨한테 울었나 보다. 에이씨, 내 인생도 쫑이네. 형아, 뚫려? 잼 나와. 아빠 자가 이제 그만 붙잡고 늘어질래? 나 바쁘거든. 너 미워해서 미안했어. 무슨 짓이요? 네 언니 없어졌다. 응? 없어졌어. 옷 싸가지고 없어졌다. 그럼 여자가 나만 남네. 엄마도 나가고 언니도 나가고. 나 밥 못하는데. 난 아니야. 이혼 안 해? 응. 왜? 혼자 살 자신이 없다. 교수 아저씨랑. 그 사람이랑 같이 살 자신이 없어. 좋아한다며? 좋아해도 같이 살 자신은 없어. 네 아빠하고는 미워도 같이 살만해. 그래서 이혼 못해. 그렇게 결정이 난 거라면 한번 제대로 재미나게 노력해봐, 엄마. 엄마가 재미났으면 좋겠어, 나처럼. 첫사랑 어쩌고 하는 거 참 웃기다고 보지만 그 마음이 그렇게 따뜻해진다면 그 마음 검게 칠하지 말고 밝게 칠했으면 해. 난 참 못났는데 넌 참 멋있다. 이게 정말 미쳤나? 아이, 또 시작이다. 아, 정말 너 물고기 밥 준 것만도 어딘데 이게 지금 웃기는 기집애네? 복수 씨가 언니 칭찬하잖아요. 나 좋대? 좋긴 뭘 좋아. 꿈 깨요! 복수 씨랑 빨랑 결혼해야지. 야! 난 이혼 못한다. 다신 다른 여자랑 안 논다. 화난 거 아니에요. 그럼 집에 가자. 다른 여자랑 안 논다고 나랑 노나요? 우리가 같이 놀아본 적이 없다는 게 내 답이에요. 놀거리를 만들어도 우린 재미없어요. 당신도 나도 그냥 서로 필요한 것만 보고 같이 살았던 건데 난 당신 돈 때문에, 당신은 내가 말 잘 들어서. 근데 그렇게 살지 않겠어요. 지금 난 현명한 여자가 됐어요. 난 이혼 안 한다. 그런 거 싫어. 난 해요. 그런 거 좋아요, 난. 이젠 남의 밥상 차리기가 싫어요. 내 밥상 차려서 내 입에 맛나게 먹을래요, 여보.
야, 몸이 왜 이렇게 약해? 빨랑 달려! 아, 절로 가요! 성호야! 아, 형이라고 부르지 말라면서요! 형 아니고! 어, 오빠야! 아, 내가 여자예요! 아, 그러면은, 어, 누나야! 아, 형 여자예요! 야, 그러면은, 야! 그러면 네 맘대로 불러, 어? 에이, 웃네, 이제는. 복수야! 어? 야! 이씨, 어? 뭐라는 사람들 도대체가 애교 이렇게 딴 식으로 시킨 거 말이야. 걸장 버려. 아, 안 될게요. 어? 야, 성호야. 네? 형 다시 시켜줄래? 네, 형. 고맙다, 성호야. 어? 아유, 기사님, 아유, 고맙습니다. 사장하면 닫았나요? 네. 도둑 녹음이니까 조심해야 돼요. 아, 예, 기사님, 아유, 고맙습니다. 이거 아, 드시고, 고마워요. 예. 수고해요. 예, 고맙습니다. 수능 끝났죠? 이제 한번 가볼게요. 성경이 자랑하길래 구경 왔다. 이 녹음실 내가 구해줬다? 내 이럴 줄 알았어. 어? 내가 그 얘기 듣고 너 진짜 난놈이다 싶었거든. 근데 후죽에 집으로 떠버리네. 에휴, 네가 그렇지 뭐. 야, 그러면 내가 한 걸 내가 그랬다 그러지. 웃기고 있어. 오늘은 그만하죠. 어? 한 기자님도 오셨네? 아, 당연하지. 다들 배고프시죠, 이거? 네? 제가 좀 들어요. 피자 내고. 어. 자, 피자. 빵, 자, 초밥, 우유. 자, 우와, 아저씨 자, 센스 있다, 음식 고른 거. 자, 맥주. 아저씨는 좀 배워야겠고. 와우. 난 피자 싫어! 초밥 먹으면 토해. 아, 맛있겠다. 복수씨, 나 이거 우유 따줘요. 복수씨가 따주면 맛있어. 구역 찔러 죽겠네, 진짜. 아휴, 황 기자님. 아, 몰라. 아. 복수씨. 정말 경희씨 아직은 모르겠어요. 수술할 거라면 빨리 해야 되는 게 옳아요. 돈도 있잖아요. 아직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내가 감이 안 서요. 아니 지금 이렇게 좋은데 지금 망가뜨리기 싫은데. 어차피 해도 문제가 있고 안 해도 문제가 있는 거면 하는 게 맞아요. 왜냐하면 안 하는 건 포기지만 하는 건 시도잖아요. 난 시도가 인생의 시작이라고 생각해요, 복수씨. 글쎄 뭐 좀 더 보다가. 복수 씨 안에 남자 없어질까 봐요? 고민할게요. 잘 가요. 나도 자고 갈래요. 네? 아, 이제 나 혼자 있는 거 괜찮아요, 경희 씨. 나 오늘부터 여기서 잘래요. 복수 씨 수술 받을 때까지 내가 옆에 있을래요, 결혼한 사람처럼. 아니 뭐 방해야 있지만. 아니요, 복수 씨랑 같이 잘래요. 여자 남자로요. 수술 후에 복수 씨 남자 아닐까 봐 걱정 못하게 지금부터 우리 진짜로 여자 남자로 같이 살아요. 형희 씨. 네. 지금 나한테 봉사해요? 나 바보 되기 전, 죽기 전에 여자만 한번 봐라 이거예요? 복수 씨. 경희 씨, 경희 씨 이상한 여자네.
갑자기 정 떨어진다.